소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양파 반개, 파프리카 양파와 비슷한 크기로 반개씩, 통마늘 7개, 당근 5분의 1개, 소세지 220g, 사선으로 칼집을 내줄게요. 양념장 준비. 케찹 4스푼, 돈가스 소스 2스푼, 설탕 1스푼, 물엿 1스푼, 맛술 1스푼, 생강 3분의 1, 후추 살짝 넣고 섞어줘요. 기름 넉넉히 두르고 약불로 마늘 볶아줄게요. 마늘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소세지, 양파 넣고 양파가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 익혀줘요. 그 다음 나머지 야채들을 넣고 1분 정도 더 볶아준 후 양념장 부어주면 돼요. 양념장이 배이게 잘 볶아준 후 깨소금 뿌려주면 끝.